아빠가 가죽 점퍼인데요. 양피인 것 같아요. 가죽은 아주 부드럽고요. 오래됐다 그래요. 한 10년이 넘은 옷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님한테 생긴 있던 걸 얻었다 그래요. 형님 입으라고 해서 줬다 그러는데 입으니까 굉장히 커요. 옷을 입으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이거 한 7인치, 8인치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깨를 너무 많이 줄이면 소매 기장이 적어서 한 2인치 정도만 이렇게 줄일 겁니다. 줄일 거고요. 앞판이 이렇게 쳐낼 거고요. 여기는 한 1인치 4분의 2인치 반 정도씩 2인치 반 2인치 반이면 5인치죠. 5인치를 양쪽으로 해서 5인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야, 메이크 있는 거 뭐냐? 이부성이 모란이 없어졌네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뜯으면은 바늘 자국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가죽을. 줄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없어질 거예요. 뜯으면 요놈이 그대로 이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깨하고, 앞품, 뒷품, 품하고, 소매, 부리. 통도 좀 줄여야 되겠죠. 이 과정을 줄이는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별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뜯어내서 잘라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영상을 올려놓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품은 한 이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면서 적으니까 좀 적게끔 줄이고 여기는 한 1인치만 줄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마찬가지고 여기는 소매는 한 6인치로 맞추면 될 거예요. 7인치네요. 7인치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6인치면 이 정도. 6인치 5인치 4분의 3?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인치 4분의 3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먼저 뜯어내야 되겠죠. 소매를 뜯어내야만이 재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뜯습니다. 이거는 이제 밑단은 줄일 거 아니니까 그대로 가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뜯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박을 때게 실이, 똑같은 실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땀수를 손으로 돌려가면서 시작해가지고 표시가 안 나니까 한번 박아볼게요, 제가. 그럼 일단 뜯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쭉 뜯습니다, 이렇게. 밀려서. 몸판을 뜯는데, 몸판도, 이 뜯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본드로 지금 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본드 붙여놔서, 이게 띠기가 굉장히 살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여기는 이제 밑에 치는 1cm잖아요? 그럼 이쪽에 뜯고 나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몸판 뜯으면서. 지금 보면은, 우라는 지금 뜯었습니다. 이렇게 뜯어놨습니다, 우라는. 그다음에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여기도 잘라버릴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는 1인치만 줄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치니까 반인치 이렇게 하고, 시접을 남겨놓고 줄여야 되겠죠.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2인치 정도. 1인치 4분의 3. 4분의 3, 아마 1인치 반이죠. 1인치 반. 여기는 한 1인치 반씩이니까 3인치. 3인치면 너무 많이 줄이네요. 혹시 적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덜 줄이겠습니다. 1인치 4분의 1씩. 여기도 1인치 4분의 1. 얘가 맞네. 얘가 아니다는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 일자로 가도 된다, 이렇게. 바이지를 할 때게.
시접을 남겨놓고 잘라야 되겠죠. 잘리는데 이쪽에는 소매는 뜯어내고 나서 이걸 잘라야 됩니다. 같이 잘라보면 아무리 적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잘라내고 뜯고 나서 소매를 이렇게 해서 뜯어내고 나서 소매는 재단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저쪽하고 똑같이 그어놔야 되겠죠? 그래 가위로 바로 잘라버리게요. 여기도 1인치. 지금 보면은 여기는 4분의 3씩이었나요? 금방 해놓고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4분의 3. 4분의 3 이 정도 되겠죠? 1인치 4분의 1. 맞네요. 눈이 잡니다, 여기. 딱 한번. 이게 그어놓은 것은 유도선이에요. 자동차 유도선이겠지. 이게 그대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우라가 밑에가 물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라가 물리니까 이럴 때는 우마를 놓고 자르면 좋습니다. 이렇게 벌려놓고 이것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응? 여기를 맞춰서 딱 했을 거예요. 맞춰서 했으면 박은 만큼 딱 그걸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가면서 1cm만 놔두고 밑에가 시접이 물리면 안 되죠, 절대. 우라가, 우라도 잘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여기도 1cm 시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 시접하고 이쪽 시접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잘라내고 저쪽도 잘라내서 다음에 벌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오라가 안 물리니까 잘리기 좋잖아요. 이쪽도 박음선을 이렇게. 소매를 뜯어내야 되겠잖아요. 소매를 먼저 뜯어내고 소매를 가위질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여기도 이제 잘라져 나갈 건데 여기는 쭉 이렇게 가위로 밀어도 됩니다. 이거 잘 하면은 밀면 잘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기술을 조금 외워야 되겠죠. 어차피 잘라져 나갈 거니까요. 여기서 시판만 물리면서 쫙 잘리잖아요. 좀 이따 자를 거니까요. 그리고 뭐라도 뜯어내야 되겠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밀어도 됩니다, 이렇게. 칼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죠? 이렇게 칼을 끼워서. 이거 잘라버립니다. 이쪽에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우라를 뜯어내고, 우라를 재단을 해야 되니까, 밑에는, 밑에도 뜯어내고 박는 게 나을까요? 밑에는 뜯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하면 더 한글찌고 더 나을 것 같아요. 한글찐단 말은 전혀 사투리고요. 일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그럼 그러기 이전에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앞판 표시. 섬에산 표시. 이쪽도 마찬가지죠.
3 표시. 이거 앞판이라는 거예요. 소매 3 표시했으니까 이제 일단 우라를 뜯어냅니다. 일하기 좋게끔. 이게 덜렁거리만 하면 일하기가 사납거든요. 어차피 우라는 그대로 붙일 건데 그냥 이대로 박는 것은 쉽잖아요. 박는 것은 뜯어가지고 박으면 금방 박는데 이거 덜렁덜렁 해가지고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뜯어내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뜯어야지 소매 산을, 소매 기장을 어깨 위로 붙일 거 아니에요. 어깨 위로 1인치가 올라가니까요. 뜯어야 되는데, 실이 두꺼운 실이라 이것이 안 나갑니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칼로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는 양쪽 소매 우라를 다 뜯어냈고요. 뜯었으면 여기서 한쪽에다 놔두고요. 이제 몸판 소매를 뜯어야 되겠죠. 이거 좀 움직이지 말라고 달아놓은 건데 소매를 뜯어내야 재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매를 지금 뜯어내는데 이게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여기 본드가 다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가죽은 이렇게 본드로 다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잘라져 나갈 거니까 상관없죠. 지금 여기 몸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잘라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뜯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하기 좋죠.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제 여기서 뜯는 게 좀 일인데 이게 가죽은 소매는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이 박은 선 그대로 박아야 되니까 이 몸판은 지금 잘라져 나가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밑에 소매는 그대로 박은 자리를 그대로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찢어지면 안 되니까요. 살살 뜯어야 됩니다. 뜯으면 조금만 당겨도 바늘 자국이 구멍이 나버리잖아요. 구멍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살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을 다 뜯었고요. 이제 반대편을 또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원단 같은 면을 쭉 뜯어도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을 또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다 뜯어냈습니다. 소매는. 소매는 일단 적게 놓고요. 지금 이만큼 줄일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입니다. 이게 완성선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겠죠. 반대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 잘라버리고 저쪽도 마찬가지죠. 반대쪽에 재단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앞판은 앞판 길이, 지금 앞판은 앞판 길이 이렇게 해서 뒷판은 뒷판 길에서 지금 암호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낼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데 지금 근디가 아니고 그런데 보면은 이 재단할 때요, 여기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뭐 주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복 재단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판이잖아요. 앞판이면 지금 줄이는 선이 여기에요. 지금 줄여야 될 자리에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간 데가 앞판이고 많이 이렇게 크게 굴린 데가 뒷판이거든요. 앞판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놓으면 거의 맞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자를 때 시접을 두고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반대편 뒷편이니까 뒷판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부자연스럽죠. 조금
조금 더 줄여드릴 것 같아요. 미선대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1cm만 놔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지금 시접을 밑에가 밑에치하고 잘 맞아야 되겠죠. 찐빠나면 찐빠라고 하면 일본말인가요? 위아래를 정확히 두 장을 똑같이 놓고 잘라야만이 나중에 박았을 때 짝짝이 안 되겠죠? 이 뒷목은 최대한 살려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럼 이제 한번 재단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우라를 맞춰서 잘라놓고 난 다음에 소매 재단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얼마인가 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라를 잘라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붕 떴잖아요. 원래 패드가 있어가지고 패드가 뚝 튀어나왔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게 좀 아이롱으로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뒤집어서 현겁을 대고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너무 잡다가 또 이거 타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우라가 몸판보다는 커야 되니까요. 이건 이제 진정으로 잘라도 되겠죠. 아까 몸판 재단 해봤으니까. 이제 반대편에도 잘라야죠. 근데 옆 품은 별로 잘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요. 우라가 이것은 좀 내려가지고 여유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서 해가지고 이제 뒷품도 봐야 되겠죠? 우라를 그러면 뒷품도 보니까 유리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잘랐죠. 이렇게 될 거니까요. 우라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하고. 지금 여기를 보면 너무 지금 툭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아이롱으로 됐을 때요. 잘못하면 완전히 이것도 오징어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른 걸 가지고 여기다 대고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힘을 줬을 때도 별로 죽진 않죠. 근데 이거 또 잘못하면은 얘가 약해가지고 아니 쭈글쭈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열을 좀 최대한 약하게 해가지고요. 열을 지금 3단에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좀 약하게 해서 최대한 한번 잡는 데까지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잡아지죠? 늘어진 거잉? 그냥 푹 튀어나왔었는데, 많이 잡아졌습니다. 열을 충분히 식혀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 볼까요, 한번? 잡아졌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괜찮을 때는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렇게 잡아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또 아니 쪼그라들어 버리면 빼도 받고 못합니다. 다 테이프를 쳐가지고 받거든요. 워낙에 부드러워요. 양가죽인데 이게. 그러니까 다대 테이프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박았잖아요. 박을 때게 밍크 박듯이, 제가 밍크 박듯이 그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푹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잡아야 되는데 좀 조금씩 두면서 잡아야 되면 니트처럼, 니트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아이롱을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빼놓고 못한다. 이거 많이 잡아졌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이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박을 때 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그냥 요 위에다 아이롱을 대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일단은 이걸 천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해서 아까 잡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됐죠? 거의 좋습니다. 반대편에도 좀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지금 쪼글쪼글 하잖아요 지금. 네. 스팀은 조금만 줘야 됩니다. 스팀 저는 막아놨거든요 지금. 스팀 거의 안 나오네 싶어요. 막아놨습니다. 카라를 보면은 카라가 이렇게 꼬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것이 잡힐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잡는 데까지는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안에서 쪼그라들어서 안에서 땡기잖아요 지금. 이게 후드가 달린 거였어요 원래. 지퍼에 있는 거 보면은 후드가 누르고 있으면은
열이 가서 식혀줘야 됩니다. 식혀주고. 빨리 떼지 말고요. 식을 때까지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면은 모양을 조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보다 좀 더 나은데, 이거 안에서 뺏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네. 방법이 없나요? 안을 좀 여기를 좀 당겨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무엇을? 당겨가지고 당겨가지고 눌러보겠습니다. 더 좋아졌나요? 아까보다 훨씬 좀 양호한데 더 이상은 안 잡힙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테이프를 쳐서 링크도 테이프를 쳤잖아요. 링크도 테이프 치댔기에 이것도 테이프를 쳐가지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모리 얼마인가 봐서 소매 재단을 해야 되겠죠. 소매도 달아야 되니까 아무리 엄만가 보겠습니다. 재단을 하기 위해서. 당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12반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12반. 아무리 12반. 이럴 때는 제가 놓습니다, 여기다가. 아무리. 네, 이건 일단 미싱으로 봐야 되겠죠? 소매도 이렇게 재단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막 늘어져가지고 이렇잖아요. 이거 좀 잡아줘가지고 재단을 해야 되겠죠. 아까 소매가 얼마냐면은 11인치, 12인치 반이었습니다. 아무리 12인치 반이었는데 이런 그대로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뜯어내야 되겠죠. 박은 자리 그대로 박아야 되니까요. 박는데 아무리 그대로 쓰고요. 여기는 전문은 끝까지 다 쓸 거예요. 소매 부리 쪽만 재단하면 되겠죠. 뜯어가지고 이제 재단해야 되니까 소매 부리를 여기다가 스팀을 줘버리면은, 겉에다가 스팀을 줘버리면은, 허옇게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에다는 절대 스팀 주면 안 되고요. 안쪽에는 스팀을 줘도 되지만, 그런데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잡아주려고. 그러면 5인치 3에 3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마라고. 딱 맞죠? 양쪽에 이제 똑같이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12인치면 6인치잖아요.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6인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상당히 등발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12인치면은 2인치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길이면은 지금 여기 이쪽이 앞판인데요, 지금. 앞판 쪽인데. 양쪽으로 똑같이 줄이겠습니다. 양복은 한쪽으로만, 이제 뒤쪽으로만 줄이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자를 댈 때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팔통도 크니까요. 팔통도 쳐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암호로는 지금 최대한 조금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지금. 똑같이, 여기를 지금 똑같이 잘라야 됩니다, 지금. 양쪽에 똑같이 잘라야 되거든요. 1cm만. 그리고, 이번에 자르는 것보다는 2선. 잘라놓고 그대로 똑같이 2cm만 놔두고 끝은 잘라버리겠습니다. 오늘 붙어져야 놓고 있잖아요. 이쪽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나중에 박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실밥을 뜯어내야 되겠죠. 칼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밑머리가 빠집니다. 이걸 박을 거고요. 이제 소매를, 소매 우라도 재단을 해야 되겠죠. 소매 우라는 그대로 붙일 거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갈 거니까 옆에만 따면 되겠죠. 기장은 뭐 손댈 필요 없습니다. 옆에 남는 것만. 이렇게 약간 소매는 좀 커야 되겠죠. 우라가. 근데 밑에는 좀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하고 박아야 되니까 약간만 크게끔. 이런 것을 이제 잘라내고, 이런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소매는 항상 잊어버리고 재단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재단을 해가지고 한번 박아가지고, 박아야 되겠죠. 패딩이 들어있어서. 자, 2온수나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받고, 소매 받고, 소매도, 여기도 테이프를 쳐가지고, 몸판에만 치면 될 것 같아요, 소매는. 소매는 몸판에만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는데, 미싱에서 박는 것보다도, 테이프는, 밑크 같은 경우는 박으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제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데 지금 미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박아줘가지고 해야 되겠죠? 얘기를 보면요, 가죽이 늘렁늘렁해가지고, 이대로 박을 수가 없거든요. 박으면 쫙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대 테이프를, 다대 테이프를 쳐주는 것도 좋은데, 이 암홀 테이프가 더 좋습니다. 넓고, 치기가. 그러면, 이쪽이 안 늘어난 쪽이 밖으로 가게끔, 여기는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정바이스고, 여기는 다대로 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면 박을 때게. 소매도 이렇게 충충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암호를 치면 안 됩니다. 암호를 치놓으면은 토막에서 이거 밑에다 놓고 박을 거기 때문에 암호 위에는 안 치고 옆에만 앞 한쪽으로 한쪽만 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소매 달아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그럼 한번 박아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앞판하고 뒷판하고 똑같거든요. 소매도 보면은 지금 가운데 표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이 선하고 어깨선하고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여기서 박으려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펜을 꽂아놓고 펜을 꽂았다면 소매를 밑에다 놓고 박아야 되겠죠. 위에가 테이프가 붙었으니까요. 소매 암홀에는 테이프를 안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암홀을 밑에다 놓고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박으면 되겠죠. 근데 스테이치를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박을 때게 1cm로 박는데 이 바늘구멍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바늘구멍이. 그래서 약간 빗겨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그래서 시접을 5mm만 또 제가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먼저 자른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뿔놀발로 하시면 됩니다. 뿔놀발. 여기를 맞춰서 기술적으로 박아야 되겠죠. 거의 맞네요. 맞췄고 시접을 일정하게 박아야 되겠네요. 파카링이 가지고 온 파카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약간만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있을지 조금만 뭉쳐서 들어가면 완전 울어버립니다. 맞으니까 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소매 바늘 자국이 나오면 안 되겠죠. 바늘 자국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그래서, 여기하고, 이 선하고, 어깨 선하고, 중심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항상 가지고 갈 때는 뿔로로 발라야 됩니다. 샌드로 발은 위에서 밀려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테이프를 쳐서 상관은 없어요. 샌드로 발을 써도 그리고 하다 보면 테이프 안 친 데가 있기 때문에 뿔로로 발라야 됩니다. 약간 크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표시가 안 나요. 이게 가죽이 쭉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양가죽이 약간 또 맞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박는 겁니다. 시접을 이정하게 박아야 되겠죠.
신교신에 잘 맞고요, 지금. 지금 소매에 그 뜯었던 바늘 자국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렇게 스테이치를 놔줄 거예요. 벌려서 놔줄 건데, 한쪽으로 몰아서 놓고요. 몰아서 놔도 되고요. 가위질을, 여기 돌아가는 데는 가위질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쪽 소매도 달고, 그러고 나서 하겠습니다. 한번 달아봤으니까, 추가 표시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지금 이쪽은 뒷판이니까, 여기도 뒷판이잖아요. 여기도 뒷판이고, 뒷판도 뒷판이고. 무거우니까 자꾸 떨어져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가죽은 땀수를 5단에다 놓고 해야죠. 4단에는 5단으로 해놓고 해야죠. 여기 위로 올라갔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뭐, 테이프가 안 붙은 쪽에 밑으로 가야 되겠죠. 소매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중심선 표시되어 있죠, 지금.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잘라낸 대로 시접대로 정확하게 박아줘요. 이거 땡기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넣은 상태에서 시접을 입장하려고 해요. 맞죠? 그냥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딱 대주면 바닥에 못 빌려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한 5mm 정도 안 맞을 때는 그냥 지나가던 것도 괜찮습니다. 땡겨가지고 찌글찌글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5mm 정도 안 맞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딱 맞습니다. 이렇게가. 근데 이것을 갈라서 때리면 반자국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는데 몸판 쪽으로 몰아서 이런데 박을 때는요, 시접을 따내고 망치로 때려주면 됩니다. 이걸 따내고 망치를 두들겨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원판으로 스테치를 때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예, 특종 미싱에서 박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일반 미싱에서 이걸 박으려면은,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돌아가는 데니까 놔주고, 이런 데만 망치로 때려주면 됩니다. 그렇지. 툭툭툭 때려주면은, 부드러워서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한번 망치로 한번 때려볼게요. 보면 이 턱이 있었잖아요, 지금. 넘겨가지고, 여기만 망치로 이렇게. 때려주면 얘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턱이 있는 쪽. 이제 몸판 쪽으로 때리면 이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지금 두꺼운 상태라 잘못하면 반에 부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망치를 해가지고 반노르발로 때릴 거예요. 원래 가죽은 할 때 이렇게 다 망치질 합니다. 여기는 시다가 없으니까 저 혼자 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망치가, 이게 지금 컴퓨터 미싱인데, 사진 미싱인데, 망치가 탁탁 하면 고장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내려가가지고, 다른 데다 놓고 때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위치를 옮기기 싫어가지고, 지금, 바로 미싱에서 때리고 있거든요. 세게는 안 때립니다, 지금. 훨씬 부드럽잖아요. 적잖아요. 바늘 한번 지나가면서 두대하고 한번 문대줘야 되겠죠. 다른 데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나가 볼까요? 할 때 힘조시가 잘 맞아야 되는데요. 힘조시를 맞춘다고 맞춰놨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끝에서 하지 말고, 너로 하나로 갈 거니까. 그냥 여기는 구매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밀려서 안 나갈 때는 뒤에서 약간 당겨줘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천천히 박아야 되겠죠. 조금만 틀어지면 금방 표시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라 표시가 나버리잖아요. 망치를 두들겨 놔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항상 안에가 우라가 물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아래를 조심하고요. 이게 지금 위치가 밀리면 안 됩니다. 절대. 밀린 것 같으면은 이렇게 노르발 한번 들립니다. 이렇게. 이따가 아래에서 그대로 지나갑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밑에 우라가 항상 물리는 거 안 물리는 거 보고요. 시접은 한쪽으로 넘어졌나 안 넘어갔나 보고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실이 위아래가 조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 실조시라고 그러거든요. 실조시라고 그러는데 이시라고 이시라고 조율이 잘 돼야만이 실이 이쁘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안 똑같죠? 구대하고 좀 칠해줘야 되겠고. 잘 나왔습니다. 실 색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죠? 그럼 이제 반대쪽 해야 되겠죠. 여기 박을 때는 항상 천천히 박아야 됩니다, 천천히.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그것도 뜯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보기 싫고. 항상 조심해서 살살. 안 보이는데 뭐 박아도 상관없겠죠. 천천히. 밀리는 것 같으면 한 번씩 들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딱 까줍니다, 이렇게. 항상 몸판 쪽을 때려야 됩니다. 몸판 쪽을. 다른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판 쪽을. 구운 데니까 한번 노르발을 들었다 놔줍니다. 항상 오면서 이건 한번 박았다가 뜯어서 다시 박을 수가 없어요. 그 바늘구멍 자국이 남아서 항상 천천히 조심해서 정확하게 밑으로 약간 들어줬잖아요. 지금 여기가 한번 이렇게 안 나가요. 꼬꼬해갖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들어줘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옷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박아야 되겠죠? 여기를 맞춰서 박아야 되는데, 여기 맞춰서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좀 이따 여기도 망치를 때릴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송곳질을, 여기는 맞춰야 되는데, 우선 맞춰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서부터 박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양쪽 다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처음에부터 해도 되겠네요. 이게 박을 때는 그대로 박아야 되니까, 꺾어진 선, 이 시점을 맞추지 말고, 이 꺾어진 선을 맞춰야 됩니다. 꺾어진 선. 달아졌잖아요.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한 번부터 박아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일자로. 이거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고 들고 박는 거잖아요. 지금 소매는 스테이치 될 거 아니죠. 때리기 힘드니까 왔기까지만 때려줄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땡겨서.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요. 여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꺾인 선이. 여기 달아졌잖아요. 이쪽은 안 달아졌고, 그러면 여기 안 맞으면은 곧 싫어요. 여기를 딱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줘야죠. 저쪽에 박아놓고요. 반대편도. 이 옷은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여기도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먼저 박아놓고요. 아니 오다가 여기는 맞추기 힘든데. 여기도 맞춰놓겠습니다. 여기도 맞추기 힘드니까요. 그러면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조금 더 뜯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확 땡기면 나와봅니다. 가중이 약해가지고요. 이제 맞출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딱 잡고 여기서 시작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이쯤 밑에는 다시 한번 박아주면 되니까요. 여기는 박아놨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박았으니까 그대로 박으면 되겠죠. 밑에는 테이프 안 찾았잖아요. 위에만 찾았잖아요. 이거 들고, 이거 밑에 싹 끼면 이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때려줘도 됩니다. 라인이 갈라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갈라가지고 해도 되는데 미리서 하려면은 그걸 먼저 때려줘도 때려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시작한 자리가 표시가 안 나게끔 해야 되겠군요. 정확하니까 거기다가 일단만 딱 해가지고 뒤로 한번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조금 풀어서 그 자리에다 그대로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요. 안에서 당겨주면 딱 빠지면 됩니다. 표시가 전혀 안 나잖아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박았는지 표시가 안 나죠. 그리고 이 달아진 쪽이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해놓고 나서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맞죠?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안 되죠 지금. 여기도 안 맞고 그래 보면 안 되잖아요. 뜯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좀 이런 게 좀 정확성이 좀 필요합니다. 시음법을 먼저 보고요. 이제 박음선이 있잖아요. 박음선 똑같이 가야 되겠죠. 박음선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스트레치 낮은 선 여기를 맞추면 밑에는 자동으로 맞추겠죠. 맞겠죠. 지금 이것을 위로 당겨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줍니다. 그래서 밑에를 박으면 자연스럽겠죠. 이러면 이제 위에서 그대로 박아줍니다. 이렇게. 맞는 거 한번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좀 틀어졌네요. 그래도 좀 틀어졌는데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딱 맞춰주면 좋겠는데 잘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고 겉에서 때려줘야 되겠죠. 아, 지금 시작한 자리 어디입니까? 봐야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는데 지금 이게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틀어가지고 갑니다. 그 자리에다 그대로 이게 빨리 박으려고 하면 안 맞아요. 이게 저처럼 불을 환하게 해놓고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박은 자리가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 안 나죠? 틀어졌어도 별로 모르겠죠. 이것도 망치질을 좀 해야 되겠죠. 두들겨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놓고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갈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갈르는 걸로. 그럼 갈라도 될 것 같아요. 갈르려면은 이걸 시접을 좀 따줘야 되나요? 따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접을 여기서 따주고요. 여기 여기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그 만든 거 가야 돼. 남았네. 이거. 이것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접이 이거 구워서 따줘가지고 망치로 때렸거든요. 망치로. 여기도. 이건 양쪽으로 때릴 테니까요. 갈라서. 한쪽으로 때리면 너무 두꺼우세요. 항상 박을 때는 밑에 시접을 잘 봐야 됩니다. 오라가 물리면 안 물리면. 시접은 잘 꺼야 됩니다. 까졌나. 오라가 물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손으로 감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망치질 했으면 좋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꺼운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도 맞춘다고 맞췄어야 되는데, 안 맞추고 그냥 박았는데도 잘 맞습니다. 저쪽이 문제인데. 소매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여기서 틀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시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까져야 되죠. 됐습니다. 이제, 아, 잘 나왔습니다. 늘어지지도 않고.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오라를 박으려면. 이렇게 해서, 망치로 한번 두들겨주고요. 잘 빠졌습니다. 여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한 땀만. 왔다 갔다, 그대로 딱 지나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야 됩니다. 작은 자리에다 그대로 박아야지 조금만 떨어지면은 이것이 아주 보기 쉽습니다. 정확하죠? 이런 데서 그 노하우가 좀 필요하겠지. 전혀 어디가 있었는지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구매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건 보라만 씌우면 되니까요. 한쪽을 했고요. 이제 반대편. 맞춰야 되는데 우라가 물리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박다 보면 우라가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밑에를 쳐다봐 줘야 됩니다. 여기도 한번 망치로 때려줘야 되겠죠. 안 때려줘도 되는데. 야,
약간 좀 풀어졌습니다, 이게. 한 1mm 정도. 그냥 받겠습니다. 이번에 감촉 같잖아요? 어디서 박았는지 시작했는지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아이롱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딱풀로 칠해가지고 아이롱 깎으면. 말하고 이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몸판하고 묶어줘야 되겠죠. 이걸 일본말로 찌까대라고 합니다. 찌까대. 봉지 용어로. 지금 저기가 되고 있거든요. 몸판은 집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몸판처럼 그렇게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지금 여기 있는 창구멍을 내놨고요. 나중에 이쪽 빼내기 위해서 왁기를 다 박았고요. 일단 여기는 아직 안 박았네요. 여기도 좀 박아야 되겠죠? 박아가지고 밑단 박고 밑단에 줘야 되겠죠, 우라를? 밑단 우라를 이렇게 시험 박았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죠. 소매를 우라를 박았으니까 찌까대를 다 됐잖아요. 이렇게 옷을 벗으면 우라가 딸라 올라오지 마라고 박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습니다. 바느질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박겠습니다.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빼내가지고 창구멍만 박으면 되겠죠? 이 옷이 다 됐으니까 이제 빼내야 되겠죠, 이쪽으로. 네. 네. 제일 먼 쪽부터 이렇게 빼냅니다.
여기도 반대로 빼도 되고요. 이쪽으로 빼도 되고. 이제 이쪽은 창고만 막은 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빼야 되겠죠. 손을 집어 넣어봅니다. 혹시 우라가 이렇게 꼬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소매통은 몇 인치가 나오냐면 6인치가 나올 거예요. 5인치 4분의 3. 딱 좋습니다. 지금 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밑단도 다 박았고요. 여기도. 우라 다 박았죠. 다 박았으니까 이제 창구멍만 막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옷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창구멍만 막으면. 그리고 다리면 한번 다려주면은 되겠죠. 마무리만 해. 이제 마무리는 다 했고요. 우라 쪽에서 지금 스팀을 주면서 지금 다리거든요. 이쪽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보려고요. 괜찮죠? 여기다가 스팀을 지금 하얗게 막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팀 주는 안 되는 거예요. 안쪽에서는 저도 우라가 스며드니까 괜찮지만. 지금 옷은 다 끝났고요, 지금 작업은. 마무리만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데 쭈글쭈글한 데는 좀 잡아주겠습니다, 제가. 스팀은 많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아주 소금 좀만 줘야죠. 여기도 박은 데니까 테이프를 안에다 쳐서 박았기 때문에 전혀 안 늘어나잖아요. 이게 안 쳤으면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게 엉망돼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암홀 테이프를 쳐가지고 그냥 다대 테이프보다는 암홀 테이프가 더 낫습니다. 다른 데는 싹 다렸으니까 다를 필요 없고 이렇게 지금 여기 우르불르가 됐잖아요. 늘어나서. 그래서 이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많이 잡아주긴 잡아줬는데 더 이상 잡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잘못하면 이걸 또 우는 수가 있어요. 찌그러드는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해줘야 되겠죠. 마무리. 네. 여기서도 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컸거든요, 어깨가.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소매가 기장이 짧아서 못 올렸고요. 이렇게 소매통도 크잖아요. 틈도 크고, 그래서 지금 완성을 다 했습니다. 어깨 줄였고요. 앞통 줄였고, 상동 줄였고요. 어깨선 스테이치를 한쪽으로 놨더니 깨끗합니다. 전혀, 붙인 자국은 전혀 안 나고요. 지금 보니까. 얘는 구부러졌는데 가죽이 지금 안에서 당겨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잡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잡아서 당겼는데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일생보라 노고가 딱 찍혀 있습니다. 뒤에는 전혀 손 안 댔고요. 손만 줄였으니까요. 여기는 5cm, 4cm, 3cm. 이렇게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6cm가 10cm가 줄어든 것 같아요. 품이. 괜찮으죠?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양가죽인데. 부드러워서 다른 일할 때는 주의할 점은요.
이 암홀이나 뭐 팔을 박을 때는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아야 된다. 그냥 박으면 쭉 늘어나가지고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아 놓더라도 이게 안 잡혀요. 쭉쭉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게끔 암홀 테이프를 한쪽에 쭉 붙이고, 붙여가지고 같이 고랑이 맞춰서 쫙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옆에는 스테치를 해줬고요. 스테치를 양쪽을 갈랐을 때 너무 두꺼우니까. 이 시점이 있으니까 한쪽을 모으면 너무 두껍잖아요. 빗이 못 지나가요. 두꺼워서. 그래서 양쪽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접을 이쪽으로 해서 때렸고요. 잘 나온 것 같죠? 다음에 또 다음 작업이 또 오면은, 새로운 작업이 오면은 또 찍어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